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저 오늘은 요 큐브 들고 왔는데요. 이름은 스퀘어 1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스퀘어 큐브가 1, 2가 있는데요. 2는 여기가 반으로 더 갈라져 있습니다. 조각이 더 많아요. 이 스퀘어 1 큐브는 굉장히 재밌는 큐브예요. 그러니까 일반 333 큐브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엣지 4개 있고 코너 4개가 있어요. 센터는 비어 있고. 근데 또 다른 점이 있다면 2층이 여기 밴디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묶여 있죠? 그죠? 그리고 일반 333은 이렇게 면 회전이 되는 반면, 얘도 면 회전은 면 회전인데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R 회전이 안 되고 무조건 R2 회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333 큐브처럼 페이스터닝이긴 하지만 약간 밴디징 큐브 같기도 하고 좀 재미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스퀘어 큐브가 세계대회 공식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초급반 해법부터 중급, 고급반, 고급반 해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큐브이기도 하죠. 제가 그래서 이번 시간이랑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스퀘어 원 큐브의 초급반 해법 그리고 중급반 해법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초급반 시간이라서 좀 최대한 아예 기초부터 천천히 한번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스퀘어 큐브의 매력에 같이 한번 빠져보시죠. 자,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스퀘어 원 큐브를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이 회전기와 함께 이 조각의 이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스퀘어 원 큐브는 이제 엣지와 코너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엣지 코너 이렇게 합치면 이게 딱 보면 90도로 보이죠? 그리고 엣지랑 코너가 대충 두배 차이나 보이잖아요. 실제로 2배 차이에요. 그래서 얘가 30도, 얘가 90도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퀘어 원 큐브는 이렇게 30도만 돌려서 회전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90, 이렇게 60도만 돌려서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 기호를 나타낼 때 보시면,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슬래시라고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가는 이렇게 사선으로 된 이런 슬래시가 있고요. 하나는 괄호 열고 얼마 컴마 얼마를 숫자가 두 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 스퀘어 원 큐브를 어떻게 회전하라는 게다 나와 있는데, 이 엣지 조각 하나, 여기 30도라고 그랬잖아요. 엣지 조각 하나만큼, 즉 30도로 움직이는 걸 숫자를 1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60도를 이렇게 돌려라라는 건 얼마를 표현할까요? 30도가 1이니까 60도는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U회전을 했어요. U회전을 했다는 건 90도를 돌린 거잖아요. 그럼 얼마일까요? 네,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는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는 거고요. 음수는 반시계로 돌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갔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를 돌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숫자가 괄호 열고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A,B라고 표현됐을 때 A는 3층을 돌리란 뜻이고요. B의 뒤쪽에 해당하는 거는 아랫면을 돌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1, 여기 1이죠. 윗면 1, 마이너스 1은 아래 거를 움직이니까 아래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아랫면을 이렇게 1만큼 움직여라. 여기 1,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거기다 슬래시가 있다? 그럼 이렇게 슬래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만약에 슬래시가 먼저 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슬래시 3, 3이다. 그럼 슬래시 3,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슬래시 3,0이다. 그럼 슬래시 3,0이니까 윗면만 이렇게 3만 돌리란 뜻입니다. 다시 또 슬래시가 있다면 슬래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회전 기호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전 기호를 기본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 스퀘어 원 큐브를 초급반 그 초급반 버전에 맞춰서 단계별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해법이나 공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그 어떻게 이렇게 섞게 되면은 쉐입 시프팅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양 변환이 발생합니다. 그죠? 이렇게 모양이 막 바뀌죠?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모양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모양을 직립면체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CS라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올라가면 큐브 쉐입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뜻인데 이 CS 단계에서 이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처음에 하실 땐. 그래서 오늘 제가 차근차근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초 모양들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별 모양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차례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모양이, 기본 모양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이 스퀘어. 스퀘어가 우리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모양이죠. 보이시면? 그러니까 사각형이란 뜻이에요. 스퀘어란 뜻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 건데, 스퀘어 모양의 특징은 뭐냐면 위아래가 스퀘어일 경우, 만약에 그냥 돌리게 되면 뭐야? 쉐입 시프팅, 모양 변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스퀘어 모양일 때는요, 요렇게 윗면이든, 이렇게 또는 아랫면이든 이렇게 30도를 틀어주고 돌리시게 되면은
모양 변환이 발생하지 않아요. 2층이 요 조각을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퀘어 모양일 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 모양이고, 이 모양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윗면이든 아랫면이든 30도가 틀 이렇게 비틀어진 상태에서 슬래시를 해줘야지, R2회전을 해줘야지 모양 변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게 첫 번째 기본이고요. 자, 지금부터 또 이제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이게 두 번째 기본 모양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위아래가 똑같은 모양이고, 위아래가 같은 모양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위아래 이 모양일 때 이렇게 R2회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요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 카이트라고 해요. 카이트가 뭐냐면 연이에요. 연. 우리가 하늘에 날리는 연 있잖아요. 그 연 모양이라고 해서 연 모양이라고 하고, 연 모양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아래가 이렇게 같은 방향,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라는 거는 아래쪽이든 또는 둘 다 이렇게 요거 약간 파진 모양의 위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상관없고 같은 모양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스퀘어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요거 가장 기본 모양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가 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 모양인데 요거를 배럴이라고 부릅니다. 배럴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외국에서 와인 같은 거 술 숙성할 때 커다란 오크통이라고 해서 약간 가운데가 좀 뚱뚱한 그 통 같은 이렇게 생긴 통 있잖아요. 통, 나무통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장독대가 장독이랑 비슷한 모양인데 그걸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배럴 모양이라고 하고요. 배럴 모양은 요렇게 서로 수직인, 그러니까 이해가 이쪽이, 그러니까 그 윗면은 가로, 세로, 아랫면은 세로로 하든가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도 되고 어쨌든 서로 수직인 상태에서 슬래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방금 전에 봤던 카이트 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연 모양에서 이렇게 스퀘어로 바꾸실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요 모양인데요. 이제 요걸 여러분 이 모양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전 맨 처음에 이런 거 용어 모를 때 이거 조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모양 이름이 스켈럽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리비래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왜 가리비 조개라고 약간 넓대한 큰 조개가 있어요. 그 가리비 모양이라고 해서 가리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리비 모양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 중에 하나인데 가리비 모양도 맨 처음에 했던 카이트랑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위아래 같은 여기 약간 파인 부분이 같이 아래를 바라보게. 그래서 이 네 개짜리가 같은 쪽에 모여 있어서 이렇게 반반 잘리면 됩니다. 둘 다 위를 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둘 다 아래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슬래시를 해주시게 되면 방금 전에 했던 배럴이 나오고요. 배럴에서 수직으로 한 다음에 카이트가 나오고 카이트에서는 이렇게 같은 방향에서 놓으시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요거를 스퀘어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기본 모양은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피스트라고 해요. 피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거 두 개짜리랑 하나하나가 요거 두 개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얘는 두 개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레프트 피스트, 요걸 라이트 피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이 뭐 피스트가 해석해 보면 주먹이라는 뜻이에요. 주먹. 네, 주먹이라서 이게 이제 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제 그냥 요게 아마 요런 모양이 아닐까요? 요 손가락들. 그럼 요렇게 이게 오른손. 그죠? 얘는 그럼 요게 왼쪽에 있으니까 왼손. 이런 모양이 아닐까? 그냥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피스트라는 모양도 주먹 모양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제일 헷갈려서 잘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런 피스트 모양이 나왔을 때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두 개가 모여 있어요. 두 개가 모이는 걸 우리가 페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역자로 모여 있는 걸 우리가 L 모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고양이 눈 같이 이렇게 일자로 두 개가 180도로 수평하게 있죠. 이걸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피스트에서 여러분이 피스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윗면에서 이 페어 중에 하나를 이거 막 이렇게 막 돌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페어를 위쪽에서든 아래쪽에서든 이렇게 이 절단면에서 잘라주세요. 그래서 절단면에서 자르게 되면은 잘 보시면 하나는 L이 되고 하나는 라인이 남아요. 그랬을 때 라인이 오른쪽에 있죠. 지금 현재 라인이 오른쪽에 있으면 아랫면에서는 이 페어 부분을 이 절단면의 반대쪽에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제 카이트가 두 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엔 페어를 아래쪽에서 잘라볼게요. 페어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번 라인이 왼쪽에 남죠. 그러면 아랫면에서는요 이 페어 모양을 오른쪽 절단면에 오른쪽에 두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라인의 건너편에 페어를 두시면 돼요. 그래서 슬래시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연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 모양 피스트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외에 또 자주 나오는 모양들도 알려드릴 텐데 요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무슨 모양처럼? 약간 방패처럼 생겼나요? 이름이 쉴드예요. 쉴드인데 쉴드 모양이라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위아래 항상 쉴드일 순 없습니다만 어떤 이런 쉴드 모양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는 모양을 좀 알아두시고 기본 모양은
그 카이트, 배럴, 그 다음에 스켈럽, 피스트 요네개 정도 아시면 돼요. 나 지금부터는 요 이런 이름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쉴드가 나왔을 때는 두 개씩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윗면으로 다 모으신 다음에, 그래서 가립이 나왔네요. 같은 방향. 배럴이 나왔으니까 수직으로, 그 다음에 카이트가 나왔으니까 다시 같은 방향.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폰이라고 불러요. 폰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이거 제가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는데, 얘는 보시면요. 이 폰이란 모양도 왼쪽,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단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잠시만요. 절단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한쪽에 세 개짜리랑 하나짜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왼쪽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걸 라이트 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오른쪽에, 절단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이세 개짜리 하나짜리가 뭉쳐 있으면 얘를 레프트 폰이라고 부릅니다. 폰 모양이라고 부르고, 폰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체스 아세요, 혹시? 외국 장기라고 부르는 체스에서 보시면, 뭐, 킹도 있고, 퀸도 있고, 나이트도 있고, 비숍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맨 앞줄에 쫄병, 장기로 따지면 쫄에 해당하는 게 바로 폰이에요. 그래서, 폰이라고 부르고, 이런 모양이 있다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양 중에 하나고요. 폰을 보통 해결할 때는 페어와 이렇게 L자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폰두 개가 나왔다, 위아래. 그럼 이제 둘다 이걸 같은 방향에 이렇게 두세요. 그래서 위아래에서 페어 라인, 페어 라인. 여기서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우리 아까 익숙했던 그 모양 나오죠. 바로 피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스트 해결할 때는 뭐 여기, 만약에 이렇게 나누겠다, 그러면 지금 라인이 왼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선 페어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카이트가 나왔으니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기본 모양이 머쉬룸이라는 거예요. 아까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세개 하나, 세개 하나가 있는데, 이 머쉬룸이라는 것은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절단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걔 폰은 세개 하나가 다이 한쪽에 몰려 있었죠. 얘는 절단면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갈려 있고요. 머쉬룸이란 모양 자체가 이렇게 페어와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스트는 페어랑 L자였죠. 얘는 페어 라인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러니까 페어와 나머지로 갈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번에는 폰두 개가, 폰이 아니군요. 뭐 이런 식으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갈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배치를 잘해서 돌리시긴, 또 피스트가 나왔죠? 그럼 피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두 개, 여기가 두 개고, 오른쪽이 라인이니까, 그럼 요렇게 이번에는 왼쪽에다가 이렇게 페어를 보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서 카이트를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모양을 제가 다 알려드렸고, 자, 지금 이제 기본 모양은 이제 익숙해지시라 하는 거고, 제가 지금부터 진짜 직육면체로 만들기 위한 이제 스타, 별 모양에서 다섯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쉐입시프팅을 풀 때, 직육면체로 만들어 갈때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인데, 윗면과 아랫면에 코너랑 엣지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조합이 총 89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상급자료 가시면 모든 케이스를 다 외우셔야 되겠지만, 처음에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엣지가 총 8개가 있거든요? 엣지를 갖다가 윗면에 다 모으는 거예요. 윗면에 다 모으면 아랫면에는 이렇게 코너만 남게 되겠죠. 그럼 코너 모양이 이렇게 6개가 모이면 이게 별처럼 생겼다고 해서 얘를 스타라고 불러요. 별이라고 부르는데, 그 윗면 엣지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총 5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떻게든 엣지를 윗면에 다 모으시게 되잖아요. 그럼 이 5가지 중에 5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은 스퀘어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첫 번째가 바로 이 모양인데요. 요거는 저는 맨 처음에 이름 같은 거잘 모를 때 이거 약간 슈퍼마리오에서 이게 약간 좀 불꽃 쏘는 꽃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어. 저는 그렇게 외웠었는데, 자, 요렇게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로 슬래시를 하시게 되면 아주 익숙한 모양이 나와요. 윗면, 아랫면이 둘다 가리비 모양이 나오죠. 그럼 요 아까 배웠죠? 같은 방에 놓으시고, 그럼 배럴이 나옵니다. 그럼 배럴은 서 수직으로 놓으시고, 그러면 윗면, 아랫면이 또연 모양이 나오니까, 요렇게 파인볼 같은 쪽에 놓으시고, 슬래시를 하시게 되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스퀘어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스타인데, 이거는 이제 네 개, 네 개. 아까는 8 플러스 0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건데, 그러니까 8개만 있는 경우, 이거는 4개와 4개로 이제 이 엣지가 이제 짝수로 나와 있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서 아랫면에서 방향만 돌려주시면 첫 번째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 귀찮게 할 필요 없으니까 바로 해결하시려면은 이 4개를 쪼개시면 돼요. 이렇게 쪼개면 안 돼요. 이렇게 쪼개면 위아래 쉴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개를 이렇게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4개를 쪼개시면 방금 전에 봤던 가리비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가리비 모양에서 배럴을 만드시고 이렇게 배럴을 만드시고 서로 수직으로 놓으신 다음에 카이트
모양, 연이 나오죠? 그럼 연 모양을 또 같이 이렇게 만드셔서 R2 회전을 하시게 되면 또 스퀘어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도 보시면 둘, 넷, 여섯, 여섯 개와 두 개. 이게 짝수로 된 게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여섯 개, 두 개로 나온 경우인데, 여섯 개, 두 개인 경우도 이것도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방향만 맞춰주시면 또 첫 번째 모양도 아주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섯 개, 두 개에서 한 번에 해결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서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가르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든 저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세요. 그러면 위아래에 뭐가 생기냐? 바로 폰이 생겨요. 폰. 그럼 폰이 생기는데 폰이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L과 페어로 보통 나눈다고. 그래서 이렇게 L과 요 페어 이렇게 나누면 아래면도 L과 페어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 L과 페어가 요쪽 같은 쪽에 모이게 여기서 이렇게 L2 회전을 해주시게 되면은 위아래 피스트 모양이 나옵니다. 주먹 모양이. 주먹 모양 아까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죠? 위쪽에 페어를 갈라요. 오른쪽에 라인이 생겼죠? 그럼 왼쪽에다 페어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이제 또 연 모양이 나오죠. 그럼 연에서는 같은 방향에서 슬래시 하시게 되면 이제 스퀘어를 만들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랑 다섯 번째인데요. 네 번째,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페어 두 개씩 짝이 짝수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짝수가 쉬워요. 지금은 이제 홀수인 경우 두 개가 남았는데 둘, 넷, 여섯, 일곱 개와 하나 이렇게 7과 1짜리 이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수인 경우는 이제 요거는 외우시는 게 참 편해요. 이거는 짝수는 어떻게 만들어가면 좀 쉬운데 홀수는 외우셔야지 좀 여러분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섯 개와 L로 나누는데 저는 L자를 이렇게 나눕니다. 3시와 6시 이렇게 조각이 오게. 자, 여기에서 슬래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래면에 뭐 이렇게 생기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상태에서 요렇게 기준면으로 오른쪽으로 두 개가 넘어가게 이제 회전 기호로 따지면 -2,0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R2 해주시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요. 이제 요 모양이 잘 기억을 해보시면 여기 네 개와 라인으로 갈라집니다. 보이시죠? 네 개와 라인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페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라인의 건너편에 아까 피스트처럼 페어를 갖다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L2 하시면 익숙한 윗면엔 가리비, 아래는 카이트 모양이 나옵니다. 이때는 똑같아요. 아까 이렇게 같은, 이렇게 온폭파인 게 같은 쪽으로 오게 해서 R2 회전을 하시게 되면 윗면, 아랫면이 이렇게 주먹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주먹 모양 배웠죠? 페어를 갈라요? 라인이 이제 지금 왼쪽에 생겼으니까 페어를 오른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L2 회전 하시게 되면 연 모양이 나옵니다. 카이트. 그래서 같은 쪽으로 놓으시고 R2 회전 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마지막 모양입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모양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요것도 홀수인데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세 개. 그러니까 다섯 개랑 세 개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세 개인 경우도 이게 왔다 갔다 하시면 방금 전에 여러분 이제 일곱 개 하나로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왔다 갔다 하시면 사실 첫 번째나 두 번째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자, 바로 해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나누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폰 모양이잖아요. 지금 세 개 하나짜리. 그러니까 세 개가 한시 방향에 녹인 상태에서 이렇게 R2 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아랫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래 폰인데 위에 가리비가 생겼죠? 자, 가리비, 여기서 이 가리비 모양이 위쪽에 네 개가, 그래서 둘둘로 갈라지게,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R2 회전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되게 익숙한 모양이죠. 네 개와 라인이 합쳐진 모양. 그러면 이번에 이게 라인이 왼쪽에 있어도 되고, 라인이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라인을 왼쪽에 두고 해볼까요? 이렇게 왼쪽에 두잖아요. 라인이 왼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페어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라인의 건너편에 페어만 오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하면 윗면에 연이 생기고 아래 가리비가 생기는데 방향만 다를 뿐이지 움푹패인 게 같은 쪽으로 오게 되시고 L2 그러면 똑같이 주먹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거 페어를 아래쪽에서 갈라볼까요? 이렇게 가려면 라인이 오른쪽에 있죠? 그럼 아래쪽에서는 페어가 왼쪽으로 오게 두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갈르시게 되면은 옆모양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옆모양 둘 다 놓으시고 이거 뒤쪽에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뒤쪽으로 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게 되면은 또 직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모양에서라도 직육면체를 만드실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직육면체까지 만드셨다. 그럼 1단계 끝난 거고요. 그럼 2단계는 뭐냐? 1층의 코너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계가 뭐냐면 그 코너의 오리엔테이션을 맞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뭐 일반 333이라면 이렇게 뭐 2층까지 맞춘 상태에서 이 노란 면을 갖다 공식을 써서 전부 다 하늘을 바라보게 맞추는 거, 이걸 오리엔테이션을 맞춘다고 하거든요.
스퀘어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맞춘다는 건 뭐냐면 1층 조각은 1층에 모으고 3층 조각은 3층에 모으는 거예요. 저는 이 흰색과 노란색이라서 흰색을 1층에 모으고 노란색을 3층에 모으는 거, 요거로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급반에서는 조금 다른 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동시에 위치까지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절잘 따라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항상 윗면이든 아랫면이든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돌려 스퀘어 모양이 깨지지 않게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 스퀘어, 그러니까 하나 페어를 만드세요. 이게 페어가 만들어진 게 있으면 제일 좋고요. 페어를 만들어진 게 있으면 아래로 돌려줘서 왼쪽으로 모아줍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처럼 바로 페어가 생기면 이렇게 페어가 생긴 상태에서 하면 이제 벌써 위치와 방향에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제가 좀 바로 섞어서 좀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흰색 조각을 아래만 모은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흰색 조각을 아래 넣을 수 있겠죠.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흰색을 넣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방향도 맞춰줄 거라. 자, 윗면에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하려면 자, 얘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그럼 파란색이 들어간 코너 조각 하나 더 찾으세요. 그럼 여기 있죠. 얘 파란색이 없잖아요. 그럼 파란색이 들어간 코너 조각을 뒤쪽에 놓습니다. 뒤쪽에. 왼쪽 앞에, 오른쪽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왼쪽 앞에 요 자리에 놓는 거예요. 여기 놓은 상태에서 윗면이든 아랫면이든 상관없어요. 한 30도를 돈 상태에서 올리시게 되면 페어가 돼요. 그럼 페어 된 거를 이쪽으로 보내서 다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가 완성됐죠? 그럼 완성된 거를 아랫면에서 이쪽 방향에다 모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지금 나머지 두개 코너를 보시면 공통된 게 색깔을 찾으세요. 그럼 초록색의 공통이죠? 그럼 아래쪽에서 모아야 되는데 아까는 초록색, 얘를 이쪽에 갖다 놓고 페어를 했는데, 여기 초록색이 지금 앞으로 안 보잖아요. 그럼 얘 자리는 여기란 소리예요. 얘는 얘 자리는 여기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얘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이번에 이쪽에 놓는 거예요. 이쪽에 놓고 얘를 다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페어가 됐죠?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게 되면 페어가 또 맞고요. 제가 조금 더 상황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잠시만요. 이 상황을 만들려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상황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뭐 2층 조각이 헷갈리시니까 2층 조각 뒤집어 보면은 자, 코너 조각이 이제 남은 코너 하나를 페어를 맞힌 상황에서 다른 그 조각을 봤더니 공통색이 초록색이에요. 그죠? 그럼 초록색이면 얘를 이쪽에 하나를 얘를 이렇게 맞히든 얘를 하나 이렇게 맞히든 하고 얘를 내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동시에 같이 내려가 버리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찢어요. 둘 중에는 아무거나 찢어요. 찢었어요. 자, 그럼 이 조각의 위치를 찾으세요. 얘는 오른쪽 거겠네요. 왜냐면 왼쪽 자리에 오게 되면은 초록색이 앞으로 안 보잖아요. 그럼 오른쪽, 얘 원래 자리에 놓으시고 다시 올리세요. 그럼 얘는 왼쪽 자리 거거든요. 그럼 얘를 왼쪽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다시 올리면 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페어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 1층에 우리가 코너를 색깔도 맞추면서 오리엔테이션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위치까지 맞추게 되는 겁니다. 자, 3단계인데요. 자, 원래 초급반 3단계랑 제가 약간 변형을 했어요. 원래 3단계, 일반 초급반 3단계는 3층에 요 코너의 위치를 맞추는 건데 저는 좀 바꿔서요. 1층에 엣지를 여기서 맞춰버릴 거예요. 그래야 좀 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공식을 두 가지를 알려드린 건데 첫 번째 공식은 뭐냐? 요렇게 흰색이 들어갈 엣지가 서로 반대된 색이 일자로 되어 있을 경우, 요때 쓰는 공식이에요. 일자인 경우입니다. 요때 쓰는 공식이고, 일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여기가 초록색이죠? 그럼 앞에가 파란색이 오게. 왜냐면, 이 공식 결과치가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가 대각선 아래, 얘랑 요 엣지는 요 자리랑 바뀌고요. 얘는 이 자리랑 바뀌어요.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X자로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파란색이 앞에 있다? 그럼 초록색이 앞으로 오게 공식을 쓰시면 돼요. 공식이 매우시니까 잘 보세요. 1,0, 슬래시. 그 다음에 이제 change라고 하는, 저는 표현을 하는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30도씩 위아래로 바꿔주는 거예요. 또 change.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이렇게 0,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주시게 되면 여기 위에 있던 게 뒤집어져 가지고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건데요. 이렇게 한 번에 일자로 만들어지면 제일 좋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뭐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주황색이 아래에 있죠. 이 경우에 방금 전에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어떤 식이 될까요? 그러면 위에 있던 건 위로 오고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먼저 제가 이제 아래에 얘가 이제 주황과 빨강색이 서로 반대쪽 색이잖아요? 그럼 얘를 먼저 페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쪽에 같이 모아야 돼요. 같이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 자리든 이쪽 자리든 요두개 자리를 제외 한쪽 자리에다가 조각을 놓으시고 방금 전에 공식을 써서 이 빨간색 조각을 뺍니다. 뭐 여기 있어도 되고요. 빨간색이 뒤쪽에 있어도 돼요. 옆에만 없으면 돼요. 좀 앞에 놓고 공식을 써볼까요? 자, 이렇게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하면 올라왔죠. 그럼 여기에서 공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 바로 J펌이라는 거예요. 요 J펌은 뒤에도 쓰니까 잘 기억하세요. J펌은 요렇게 코너 두 개가 바뀌고 엣지 두 개가 바뀌는데요. 아, 참고로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저도 여기서 스퀘어 공부하다가 알게 된 공식인데 333에 적용해 보니까 333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로 먼저 설명해 볼게요. 공식이 되게 쉬워요. R2 UD 프라임, R2 UD 프라임 둘다 UD 프라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R2 U, R2 U 프라임, R2 D, R2 U 프라임, R2 U 이렇게 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J펌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렇게 보통 J펌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 이렇게 놓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을 좀 외우기 편하시려면 R2 UD 프라임 한 다음에요. R2는 계속 되니까 R2 다음에 보시면 U, U 프라임 그 다음에 중간에 D가 한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UU 프라임에 있으니까 U 프라임, U.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외우실 때. 그럼 얘를 여기서 J펌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갈라지면서 요두 개랑 요두 개가 바뀌는 겁니다. 써볼까요? R2, U인데 그 90도니까 여기서 두 개짜리, 하나짜리가 두 개, 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래도 두 개, 회전면 중심으로 하나. 이렇게. 이게 UD 프라임입니다. R2, UD 프라임. 그 다음에 U. 그러니까 또두개 하나. 2, 1, 두개 하나, U 프라임이니까 90도가 와있죠? 그래서 U 프라임, 요게 U 프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D니까 요쪽 방향으로 요렇게 90도로 움직이는 거고요. D, 그 다음 이제 마지막 U 프라임, U. 마지막 U는 안 해도 상관없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요로 U, 그러니까 이 지금 얘가 여기 있던 게 일로 온 거죠. 그럼 일자가 됐죠? 그럼 여기 앞에가 빨강색이니까 주황색이 앞, 위 3층은 오게 두시고, 우리 이제 1대1 막교환 공식을 이용해서 1,0, small change 하시고,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해주시게 되면 1층의 엣지를 완성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단계는 뭐냐면, 3층의 코너의 위치를 맞춰줄 거예요. 3층의 코너의 위치 모양은 총셋 중에 하나입니다. 다 맞아 있거나, 아니면 두개 맞고 두개 틀리거나 아니면 이게 대각선으로 맞아 있거나 이 대각선으로 맞추는 것도 공식이 있고 매우 쉬운데요. 제가 초급반이니까 오늘은요. T펌 하나로 해결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대각선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T펌 두번 쓰시면 돼요. T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아무 데서나 쓰셔도 돼요.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나 쓰시게 되면 무조건 두 개가 모이게 됩니다. 뭐 여기서 써볼까요? 자, 우리 방금 했던 공식 복습해 보는 거예요. R2, UD 프라임. R2, U, U 프라임, 그 다음에 D, U 프라임, U. 자, 그러면 빨간색이 뭐였죠? 그러면 U2에서 안 맞는 거두 개를 앞에 오시면 돼. 안 맞는 거두 개. 요거 요두 개를 바꿀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R2, UD 프라임, R2, U, U 프라임, D, U 프라임, U.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아주 쉽게.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코너 맞출 때는요, J펌을 한번 쓰거나, 두번 쓰거나, 아예 안 쓰거나, 이셋 중에 하나니까요, J펌만 하실 줄 안다면 그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 엣지만 남았죠? 여기. 3층의 엣지만 남았는데, 3층의 엣지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공식을 이제 두 개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제 하나만 아셔도 할 수는 있는데, 그한 공식이 너무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U펌을 알려드릴게요. U펌이라는 건 일반 333에서 요거 이제 엣지를, 요거 나머지 엣지가 4개가 있는데, 하나가 안 움직이고 3개가 움직이는 건 U펌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엣지가 3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공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반시계도 있긴 한데, 오늘 초급반이니까 시계 방향 하나만 알려드리고, 반시계로 돌릴 거면 시계 방향 두번 돌리시면 돼요. 자, 6시는 고정이 돼 있고, 나머지 3개가 돕니다. 그런데 잠깐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맞고, 여기서 쓰는 것보다, 맞고, 네, 여기서 공식을 쓸게요. 자, 여기서 공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안 움직이고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이 시계로 가서 맞고, 파랑색은 가서 안 맞겠지만, 주황색은 가서 맞고, 이렇게 두 개가 맞는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공식을 써볼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기니까 여러분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참고로 공식을 외우실 때좀 팁을 드리자면, 윗면이 U 갔으면 다음에 U 프라임이 올 거고요. 아랫면은 D 프라임이 갔으면 D를 올 거고요. 그 사이사이 어떻게 되냐면은,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이 왔다 갔다 또 이게 번갈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식이 좀 규칙적이니까 좀 규칙을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R2, U. 그러니까 3입니다. 3,0. 그다음에 R2, 1,1. R2, 이번에 D'이에요. D'. 그다음에 R2, 아까 1 갔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다 이제 역으로 가면 돼요. R2, U 갔었으니까 U'. R2, 아까 마이너스 1 왔으니까 1. 그 다음에 R2, D' 갔었으니까 이번엔 D. 그 다음에 R2, 아까 1 갔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게 시계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자, 공식은 제가 자막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여러분 U펌을 쓰게 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엣지를 다 맞출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요런 경우에요. 엣지가 두 개만 남는 경우. 요렇게 두 개만 남는 경우. 일반 333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일반 333에서는요. 조각의 자리가 만약에 바뀐다. 그럼 최소 세 개가 바뀝니다. 엣지가 세 개가 바뀌건 코너가 세 개가 바뀌건 아니면 엣지가 두 개가 바뀌려면 뭐 코너도 같이 두 개가 바뀌건 최소 세개 이상의 조각이 움직이게 돼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경우에 이렇게 두 개만 바뀌게 되느냐? 바로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상의 B큐브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거 페리티라고 부르죠. 우리가. 얘는 이제 PLL 페리티라고 해서 이제 바보토끼 발 상황인데요. 이제 얘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아까 모양 변환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페리티를 무공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무공식 해결하는 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 T펌 하나로 해결하는 스퀘어를 T펌 하나로 해결하는 영상 남긴 적이 있는데 거기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제가 오늘은 공식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 공식을 기억해 두세요. 사실 U펌이 기억 안 나면 이 공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엣지 세 개를 바꿀 수 있어요. 두개 바꾸고 두개 바꾸고 공식 두번 쓰면 세 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공식이 매우 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위치는 먼저 이렇게 두 개가 바뀝니다. 3시, 6시. 요두 자리가 바뀌는 공식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저는 이제 구간을 좀 외워서 나눠서 외워요. 너무 길어갖고.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R2, U', R2, U' 했으면 R이면은 D, D' D 할 거예요. 자, D, R2, D', R2, D. 이렇게. 그럼 여기가 1구간이에요. 그럼 2구간은 뭐냐면 두 칸씩 움직일 거예요. 2씩. 그래서 2U, R2, 2D, 그다음에 R2, 2U', R2, 이번에 4U. 2U를 두번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U.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아래가 이렇게 세 개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2D 프라임, R2, 2D. 이렇게 R2. 여기까지가 2구간이에요. 그래서 1구간에서는 U 프라임 한 다음에 D, D 프라임 D 하고요. 2구간에서는 계속 두 칸씩 2U, 2D, 2U 프라임, 4U, 그다음에 2D 프라임, 2D. 이런 식으로 계속 두 칸씩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은 뭐냐면 윗면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여기 이쯤에 한칸 이렇게 움직여 있는 거를 U 프라임 방향으로 움직여주시고 아랫면은 4개, 1, 그다음에 3 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4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U2 하시게 되면 위아래 방패 모양이 생깁니다. 연모양이죠. 연모양이 생겨서 D프라임 하셔서 여기 같은 방향 놓으시고 R2 하시게 되면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D프라임 왔으니까 D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뒤집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두 개를 바꿀 수 있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공식이 매우 길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요. 마지막 6단계인데요. 6단계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6단계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원래 6단계도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저랑 똑같이 맞추셨다면 딱한 가지 경우만 나와요. 지금처럼 요 2층 엣지 요 부분이 뒤집어지거나 안 뒤집어지거나.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부분이 뒤집어졌을 때그 사용하는 공식인데요. 이 공식은 매우 쉬워요. 333에서 F 그 2층 맞출 때요두개 바꾸는 공식이에요. R2, U2, R2, U2, R2, U2. 그러면 요두 개가 바뀌고 3층이 얘도 바뀌죠? 그러니까 총 4개가 바뀌는 공식인데 여기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요두 개가 바뀌고 끝나요. 잘 볼게요. R2, U2니까 6,0이 U2예요. U2, R2, U2, R2, U2. 그럼 얘만 깔끔하게 뒤집어지죠. 자, 이러면서 중간, 그러니까 엣지가 뒤집어진 게좀 헷갈린다면 중간에도 얼마든지 R2, U2, R2, U2 하시면서 얘를 다시 뒤집으면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은 이 스퀘어 원 큐브를 맞추실 모든 준비가 되셨어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예시 솔빙을 해볼게요. 이제 막 섞을 때, 막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이 섞는 것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가 섞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절단면을 기준으로 보시면 얘는 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섞을 수 있는 것도 이게
마음대로 섞는 게 아니라 이 절단면을 기준으로 이제 위아래에 막 돌려가면서 잘 섞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돌리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처음에 막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손스크로 막 손으로 섞는 것보다는 위아래 이제 뭐야 그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처음 연습할 때는 그냥 막 섞어 보세요. 자, 뭐이 정도 처음이니까 이 정도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섞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단계. 1단계는 뭐냐면 직육면체로 만드는 거라고 했죠? 직육면체로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엣지를 전부 다 여기 위층에다 모아줘야 돼. 어떻게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어쨌든 최대한 페어를 만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페어를 만드니까 지금 페어 두 개가 완성돼 있으니까 얘를 내리잖아요. 얘를 내리면서 기왕 내릴 때잘 보시면 한번 내려보시면 요렇게 하면 또 페어가 하나 생기죠. 요런 식으로 자꾸 만약에 얘를 이렇게 놓고 하면 페어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면을 잘 움직이셔가지고 페어를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요렇게 하면은 또 페어가 또 생겼죠?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 페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올리시게 되면 여기 지금 뭐 이런 모양은 좀 별로 좋지가 않고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배럴 모양이 생겨요. 기본 모양 중에 하나잖아요. 배럴 모양이 왜 좋냐면 배럴을 갖다가 이렇게 자르잖아요. 배럴을 자르게 되면은, 지금 아랫대, 요, 얘 때문에 지금 뭔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일부러 흐트릴게요. 요렇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요 배럴 모양을 뭐, 요렇게든 또는 요렇게든 회전면 쪽에 요렇게 얘를 이렇게 회전면에 두개 페어가 붙은 상태에서 자르면은 아랫면에서 얘 지금 두 개짜리를 다시 위쪽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 배럴 모양은. 그 배럴 모양 이렇게 두 개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조각들을 한쪽에서 올려주시게 되면은 이게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이제 엣지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별 모양 스타를 만들었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나왔네요. 그래서 8개 모였으니까 이런 반으로 가르시고요. 그럼 가리비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가리비 두 개, 그러니까 회전면 기준으로 이렇게 둘둘 갈리게 가르시면 배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그럼 배럴은 수직으로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가르시게 되면 카이트 옆모양이 나오시게 되고 자 옆모양이 나왔으면 같은 방향 놓으시고 알토 하시게 되면 자 스퀘어 1단 이게 1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엣지를 한쪽으로 다 모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엣지 모으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꾸 페어를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두 개짜리 두 개씩 묶어서 두 개를 또 붙이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제일 그러니까 8개가 다 모이거나 제일 만들기 쉬운 게 아니면 7개 하나가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스퀘어로 가는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천천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단계는 뭐였죠? 코너의 오리엔테이션, 1층의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코너 흰색으로 다 모으고 흰색의 위치까지 맞추는 건데요. 얘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뒤집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경이 쓰인다 그럼 R2, U2, R2, U2, R2 해서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데 굳이 뒤집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하셔도 돼요. 마침 두 개가 모인 게 있으니까 얘를 내려줄게요. 내릴 때 그냥 내리시면 안 돼요. 모양 변화 생기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30도 회전한 다음에 내리시게 두개 모였어요. 그럼 얘를 반대편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남은 코너를 보게 되면 빨강 초록, 그 다음에 주황 초록, 공통색이 초록이네요. 그럼 초록색이 둘다 아래쪽에 오면 되는데 얘가 되게 쉬운 케이스죠. 왼쪽에 있으니까 틀어서 얘를 올릴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방향이 안 맞잖아요.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다시 방향을 얘 아래쪽으로 보게 맞춘 다음 얘를 다시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나서 얘를 원래 자리로 와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페어가 완성이 됩니다. 쉽죠? 그래서 내리시게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공식이라기보다는 약간 444 큐브의 센터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생각보다 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1층에 엣지를 맞추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보시면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일자로 한 번에 페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단은 올려서 그 서로 반대되는 색, 자, 초록색의 반대면, 그러니까 파랑의 반대는 초록이니까 초록색이 마치 여기 있는, 여기서 이제 올려볼게요. 파란색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에서 얘를 올릴게요. 오, 되게 네 개가 한 번에 다 올라왔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하나 3시, 하나 6시. 여기다 두신 상태에서 우리가 T펌을 쓰게 되면은 얘가 일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얘도 일로 오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일자로 만들어지겠네요. 자, T펌 써볼게요. 아, J펌. R2, U, D'. R2, U, R2, U', R2, D, R2, U', R2, U. 그렇게 되면 일자가 됐죠. 정확히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파란색 여기 있던 게 일로 온 거고 주황색 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도 일자, 얘도 일자 되네. 그럼 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제 바로 넣을게요. 지금 주황색이 앞이니까 여기가 빨간색이죠? 그럼 바로 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아래 돌려주시고. 그럼 넣었죠? 그럼 초록색 앞에. 이번에 초록색이 앞이니까, 파란색이 앞이니까 초록색. 1층은 초록색이 앞에 오게. 서로 반대색이 오게 두시고, 방금 공식 그대로 한번더 써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층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 뒤집어줄까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4단계는 코너에 지금 이제 그 위치를 맞추는 건데요. 엣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엣지 보지 마시고, 코너만 보시면 얘는 맞았죠? 반대 보시면 안 맞았죠? 안 맞는 두 개를 앞에 놓으시고, 이제 또 J펌 쓰시면 되는 거예요. R2. U, D 프라임, 그 다음에 R2, U, R2, U 프라임, R2, D, R2, U 프라임, R2, U 하시게 되면 요 페어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J펌 한번 또는 두 번만 쓰면 되니까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 엣지먼데 이거는 한 번에 끝나겠네요. 한 번에. 만약에 지금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면 한 번에 끝나는데 이게 만약에 반시계 상황이다? 그럼 시계 방향 공식 두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개만 남았다? 그럼 제두개 바꾸는 페리티 공식 알려드렸죠? 그럼 페리티 공식 쓰면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마지막, 그 U펌 한번 쓰면 끝나겠습니다. R2, 그다음에 U, R2, 1, R2, D', R2, 마이너스 1, R2, U', R2, D, R2, 1, R2, D, R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일단은 공식을 먼저 연습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연습하시게 되면은 아마 쉬우실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저처럼 빨리 하실 수 없을 테니까 한 U라는 것도 하나, 세 칸, 이거 좀 연습을 좀 천천히 해보시면 아마 쉽게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스퀘어 원 큐브 초급반응법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뵀는데요. 기존에 알려드린 알려진 초급반이랑은요, 순서가 조금 달라요. 공식은 똑같은데 제가 공식 중에서 좀 외우기 쉬운 공식으로, 그래서 조금 공식 개수 좀 줄이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해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조금 개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통판은 아니라는 점.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충분히 연습하시게 되면 일단 스퀘어 원 큐브는 무조건 맞히실 수는 있게 될 거예요. 다만 조금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좀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한칸두칸 움직이는 게좀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다음에 중급반응법 올려드릴 테니까 중급반응법 보시면서 이제 조금 더또 빠르게 효율적으로 맞추실 수 있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